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모리아산, 감람산, 시온산, 갈보리산 등이 있는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 중심 부근에 있고 하나님께 중요한 곳입니다. 이는 훗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곳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장소가 됩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종들을 깨워 바로 길을 나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일을 천천히 진행하면 마음의 갈등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 반대를 하거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라와 종들까지 모두 울면서 만류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온 집안이 초상집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즉시 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 이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를 실행할 방법 등에 대해서 하루 종일 비슷한 생각들만 맴돌았을 것입니다. 동행한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약해지려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만 반복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며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강한 믿음으로 약속을 꽉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의 기간은 매우 힘들고 마음의 안정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있던 3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받은 이 기간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머물게 해야 했던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제단 쌓을 곳을 구름이나 특수한 표시로 알려주십니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시는 이유는 후에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할 것이므로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두명 모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들을 잡을 때 종들이 만류하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것이므로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 말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로한 아브라함은 무거운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위한 나무와 불과 칼은 있으나 양이 없으므로 이삭이 궁금하여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즉시 떠오른 말로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애매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는 자신이 재물로 드려질 것을 모르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최종 정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선지자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으니 선지자로서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 놓습니다. 제단의 형태는 후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법대로라면 다듬지 않은 돌들로 쌓았을 것이며 높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최소한 50cm 이상이며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태우기 위한 장작을 30cm 이상은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재물로 바치라 하신다 하면서 갑자기 이삭을 끈으로 묶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에 이삭의 저항에서 번제가 망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궁금했던 재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충분히 자라서 벌써 아버지보다 힘이 센 상태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무력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제단의 나무 위에 눕히는 데 성공합니다. 노인으로서 건장한 아들을 포박한 후 높이가 1m 가까이 되는 제단의 나무 위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몸의 일부만 포박된 상태에서 이삭이 제단의 나무 위로 올라가는 데 협조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잠잠했던 이삭의 모습은
병정들의 창칼 앞에서 잠잠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줍니다. 이삭은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한 양처럼 묵묵히 칼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순종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내려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결국 중단시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행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인간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짜 행위에 속아서 그를 급하게 제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을 찌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찌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할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자식을 죽이도록 시킬 계획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찔렀다면 그는 후에 꿈이나 상상으로 계속해서 같은 기억을 재경험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실행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이고 인간에게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한 짓을 시키는 분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을 욕하면서도 본인은 따라하는 이중적인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가 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수풀에 뿔이 걸려서 못 움직이는 수장을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하여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할 때에만 찾아낼 수 있는 예비하심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생시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죽을 것인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가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나이는 몇 살쯤일까요? 그는 아버지보다 힘이 세서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이므로 최소한 17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17세 정도면 힘은 세지만 아직 사고력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면 그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복종할 정도의 나이는 훨씬 넘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지적 능력과 충분한 지혜로 생각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려면 최소한 20세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그를 아이라 부른 것을 보면 그가 20세를 많이 넘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삭의 이때 나이가 2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시 이삭의 나이는 20에서 25세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힘든 명령을 아무 불평도 없이 묵묵히 실행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합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마음도 사람들이 느껴볼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제물로 원한 것이 아님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도 모든 일에서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번제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닮은 꼴인 모양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삭은 폐경된 엄마를 통해 불가능한 중에 태어났고 예수님도 동정녀에게서 불가능 가운데 오십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오랜 예언과 기다림 후에 태어납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랐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3일간의 고통은 예수님을 장사한 3일간의 하나님의 마음과 상통합니다. 이삭의 전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순종과 대비됩니다. 딱 하나 다른 것이라면 이삭은 마지막에 드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드려졌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하시고 우리에게는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